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비커를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세대별 콜라겐. 가장 사이즈가 큰 아이가 1세대 육류 콜라겐이고 2세대 어류, 3세대 어린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1세대 육류 콜라겐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1세대 육류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한 5천 달톤 정도 된다고 했어요. 5천 달톤, 네. 한번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보면 우리 몸으로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전혀 흡수가 되지 않네요. 장점막을 통과하지를 못하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건 먹어도 우리 몸에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사이즈를 훨씬 많이 줄인 2세대 어류 콜라겐을 한번 먹어볼게요. 어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쓱 하고 내 몸으로 잘 들어는 가죠. 흡수는 되는 것 같은데 녹지는 않네요, 보니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실은 몸속에서 이렇게 이용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단계를 좀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우등생이 먹고 있는 어린 콜라겐을 한번 먹어볼게요. 173. 그렇죠. 보기에도 사이즈도 가장 작아요. 네.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차라라. 사르르 녹죠? 우와, 녹는다. 보면 세포막을 잘 투과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도 됐을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잘 녹다 보니까 이건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분자 크기도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콜라겐 선택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분자 크기가 좀 작은 걸 선택을 해야겠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콜라겐의 구조도 중요해요. 이 어린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 세포 속에 있는 콜라겐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들어왔을 때 피부로 고스란히 안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퍼즐처럼 탁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보면 퍼즐도 모양 다른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맞추려고 해도 맞춰질 수 없죠. 하지만 딱 맞는 모양이 들어가면 완성되잖아요. 우리 피부도 어린 콜라겐이 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채워줄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효과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도 보습 효과가 아주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게 수분을 막 빨리 채워주는 건가요? 수분, 보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25살부터 6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총 100명을 대상으로요. 54명에게는 어린 콜라겐을 섭취하게 하고 나머지에게는 이제 대조군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4주 뒤에 결과를 보니까 이 어린 콜라겐을 먹었던 섭취군에서는 피부 보습, 각질량이 모두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휴학생은 피부의 탄력 저하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콜라겐 하면 가장 기대하는 건 주름 개선이나 탄력 같은 부분들이기는 하죠. 25세부터 60세까지의 그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그 연구에서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을 때 8주가 지나니까 피부 탄력이 좋아졌고요. 12주, 3개월이 지나니까 눈가 주름이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제가 또 실험 영상을 준비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지금 보면 양쪽에 달걀 노른자가 있는데요. 한쪽은 물에다 어린 콜라겐까지 희석을 시킨 거고 반대쪽은 그냥 일반 물이에요. 그래서 각각 한 12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지?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놨으니까 일반 물에 있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금방에 무너지네. 막이 탁 터져버리는 거야. 하지만 어린 콜라겐 속에 있는 노른자는 여전히 탱탱하게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저렇게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세포를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그 휴학생도 이거 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